일단은 블랙 컬러, 화이트, 핑크 가운데 선택은 가능하신데 제가 오늘 블랙 컬러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뒷판을 보시면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네. 광택감도 돌고 좀 더 견고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이 광택감 때문에 제 얼굴이 다 비치더라고요. 반사가 돼요? 반사가 네. 돼서 심지어 후방에 있는 카메라는 1300만 화소로 해서 일명 셀카를 딱 찍었을 때 예. 뽀샵 카메라라고 따로 수정 없이도 굉장히 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두께감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삼성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만 갤럭시 하는 이유가 속도 때문이 아닐까요? CPU가 좋으니까. 예. 지금 쿼드코어로 해서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즘 고객님들이 그냥 뭐 이것저것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그 이유는 네. 끊이지 않는 영상 덕분에 네. 지금 보시면 슈퍼 아몰레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오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A3, 갤럭시 라인 A3를 오늘은 밴드 요금제에 기기값을 포함하더라도 한 달에 부담하실 금액 한 3만 5천 원 정도? 네. 3만 5천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저로 해서 좀 저렴하게 가져가시고요. 자, 두 번째 네. 모델 A5, A7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나 학생분들 A3 괜찮고요. 또는 네. 나는 사이즈가 커야 된다. 준비했습니다. 5.2 사이즈의 A5 준비했고요. 왼쪽에 보시면 화이트. 5.2 사이즈의 A5. 네. 오른쪽에 보면 더 크네요. 5.5 사이즈의 A7. 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컬러 선택 가능하고요. 제가 A7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A7이 출고가가 50만 원이 넘는 폰이에요. A3와 동일하게 뒤쪽에 강화유리. 야, 사이즈가 크니까 뭐 기가 막히네요. 뒤쪽에 네. 모습이. 그리고 1300만 화소. A7 사이즈 큰데 두께는 A3하고 동일합니다. 그럼요. 7.3mm 메탈 마디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화면은 뭐 야, 요 정도 사이즈예요. 네.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걸로 하세요. 오늘 5.5 사이즈 A7입니다. 오늘 최초로 공개하고 있고요. 자, A7 또 한 가지 좋은 게 옥타코어 CPU. CPU가 8개가 돌아가죠, 동시에. 네. 크, 빠릅니다. 쿼드코어도 빠르다 했는데 옥타코어는 더 빠르죠, 예.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A7은요. 삼성페이가 됩니다. 지갑을 안 들고 다니셔도 지갑을 쏙 꺼내볼까요? 쏙 꺼내서 이 카드를 그대로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신용카드 등록해놓고 카드를 쓰시고 다 썼어요. 쏙 해서 지갑 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삼성페이 때문에 이거 많이 쓰세요. A7. 또 한 가지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네. 기가 막힙니다. 5.5 사이즈의 슈퍼 아몰레드 HD 화면으로 동영상 보시고 드라마, 영화 보시고 갤럭시 오늘 네. 특집으로 SK텔레콤과 삼성이 만나서 세 가지 폰 모두 다 갤럭시로 네. 사이즈를 보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 그럼요. 사이즈. 예. 지금 A7 보니까 화면이 넓어서 그런지 정말 눈이 시원하게 영상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등과 거의 1등이 만나서 네. 갤럭시 라인으로 보고 계신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목요일 밤이 워낙 제일 힘든 밤이기 때문에 또 네. 직장인분들 내일 금요일입니다. 힘내시고요. 자, 요거 해드릴게요. 번호 남기세요. 오늘은 1등 통신사 아시죠? SK텔레콤. 1등 휴대폰 삼성 네. 만났습니다. 삼성 그냥 갤럭시 특집으로 다 갤럭시로 2016년형으로 사이즈 보고 3, 5, 7 중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